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모임이 제한이 되고 또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리낌 없이 자유스럽게 마스크도 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제한이 다 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그 코로나 이전처럼 예배 모임이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참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또 병원의 진료를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데, 그한 자매님이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많은 간증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 동안에 그냥 어 예배 참석이 뜸해지더니 잘 나오질 않아. 그래서 마침 진료실에 오셨길래, 자매님, 이제 코로나도 해제되고 모임도 해제됐으니까, 제안도 해제됐으니까, 이제 교회에 열심히 좀 출석하세요. 아. 걱정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시간, 그, CBS 또 유튜브 꼬박꼬박 설교 그 시간 기다리고, 어, 말씀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자매님. 예배는 몸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거룩한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또한 방송을 통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도가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선포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한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어 듣고자 원한다면은 그것은 어뭐 맛집을 찾아서 좋은 맛집 있으면 여기 갔다가 아니면 또식사하면또 저기 갔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영적인 비만이 생길 수가 있고 편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모인 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모임을 통해서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물론, 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돕는, 이러한 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삶이 있어야 그 삶을 통하여 영적으로 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먹기만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면은 만성 대사성 질환이 걸리게 되죠.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어? 이러한 여러 가지 만성 대사성 질환에 걸리게 되면. 그야말로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제대로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 효과적이질 못하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어야 내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돼요? 먹는 것 절제해야 되고 또한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 사지, 오장, 육부가 좀 어, 이렇게 어, 트레이닝을 받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때 중요한 것이죠. 유익이 있는 것이야. 그러나 어, 경건의 연습 위에서는 우리가 예배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듣는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패할 수 없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러한 습관,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하시라고 제가 공고를 했어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한두번 이제 교회 또 나와서 또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은 또 금방 또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꼭 계속 만나지만 아예 자매님께 교회 외에 출석을 하더니 또왜안 나오세요? 나와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가까운 교회에 예,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두번 공고를 하지만은 예, 자기가 편한 대로 뭐 그렇게 한다고 한다니 더 이상은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 정말 독생자를 이 세상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 주셨지만, 그러나 그걸 믿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가 들어오는 곳에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마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어 제끼고 힘들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모이기를 폐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회파하고 있는 거 아니에? 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 정말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모이기를 폐하지 아니하고. 심각한 핍박과 이러한 그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몰래, 심지어는 300년 동안이나 초대교회 때는 이태리 로마의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 모였잖아요. 300년 동안이 지속이 된거 아니에요. 300년 후에야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측령이 내리고 나서는 자유스러워졌지만 이와 같이 이 교회라는 건 마치 이 세상을 향하여 돌격하는 마치 그 외군들이 우리나라를 침범에 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 아니 그것을 그냥 적진을 향하여 돌진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사방에 포화를 날리면서. 그래서 대승을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세상의 침투에 들어와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을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은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살아계셨는가. 무조건 하나님이 목, 목적이 없이 그냥 뭐, 뭐 던져주듯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잊어서는. 여러분,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여러분, 물에 새긴 것은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돌에 새기면 두고두고 그냥 씹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섭섭하고 조금 안 좋은 일, 손해받은 일은 돌에 새기는 것처럼. 원수처럼 생각하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 달면 받고, 응? 쓰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성향 아니겠습니까? 달면 금방 삼키지만 쓰면 뱉는 거 그냥 본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은혜를 갚기는 커녕 오히려 원수를 갚는 그런 일들이 있, 있다 이거예요. 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주었더니 뭐 달라고 해요? 보따리 달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이와 같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그냥 은혜를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정죄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자각하지 못해요.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귀한 줄을 모를까요? 그 은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큰 좋은 일을 주시고 정말 이것은 죄사함과 우리 다윗왕이 시편 103편 2절에도 기록한 것처럼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항상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여러분, 죄의 싹스는 뭐예요? 사망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죄에 대한 싹 때문에 육신의 장막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건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절감하십니까?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뜨겁게, 예? 그야말로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별로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건데 대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거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입딱 씻고 그냥 모른 채할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랬다면.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불에, 그 지옥불은 뭐예요? 뭐, 불에 소금 튀듯 핥미라. 여러분, 뭐, 연탄불에 소금 한번 뿌려본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그 장난을 좀 많이 했어요. 그거 재미있어요, 그게. 연탄불에 불붙고 있는데 소금을 쫙 뿌려봐요. 그냥 막, 빡! 하고 그냥. 막 폭탄 터지듯이 그냥 소리가 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지옥에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러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면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예. 이것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실질적으로 느끼지 아니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실 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죄악에 대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이전에 오는 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병만을 우선 말해봅시다. 영적인 병은 말할 게 없지요. 그러한 병들을 고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에게 너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 주셨어요, 그냥. 이게 일반 은총이야. 우리가 병원에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고쳐주시고 불신자는 고쳐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뭐 믿는 자나 불신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독일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 자연 속에 이 세상 속에 거할 때 이러한 일반 은총을 주셨다 이거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인 신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저주의 역사,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 설사 우리가 그러한 공격에 걸렸을지라도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 아니에요? 믿지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픈 자가 의학적으로 불치병을 앓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놀랍게 신유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의사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요. 둘째는 병고침을 받는 은혜요. 또한 사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렬로 관을 씌우신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시 거예요. 파멸 가운데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철저하게 절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은혜를 절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변화가 별로 없는 것이요, 에 변화가 또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라는 것은 물질을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난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 부욕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 여러분의 피로를, 물질적인 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청춘,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거예요. 120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의로운 해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은혜. 그런데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서 은혜를 베푸는데도 종류가 있어요. 예? 아까워하며, 아, 이거 뭐 억, 억지로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로는, 예? 의무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직업을 가졌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첫째는 아까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베푸는 거, 의무적으로 베푸는 거. 그러나 세 번째로는 감사가 넘쳐서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응? 서로 힘이 되고 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주위 사람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나만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오케이, 나는 은혜 받고 당신은 뭐별볼일 없네. 뭐 믿음이 부족한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를 매우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율을 아시죠? 주인에게 종이 1만 달란트 빚이야.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면은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되나. 1 달란트가 6,000일이에요. 6,000일. 그러면 1만 달란트, 요새 뭐 인건비가 얼마나 많아요. 보통 뭐 잠깐 와서 뭐 해준데 25만원씩 달라 그러더라고뭐 하나 어? 뭐 집에 뭐뭐 밑에 뭐가 새가지고 지붕이 새서 말이에요 물이 터져가지고 잠깐 뭐 고치는데 20만원 3명이면 뭐3 곱하기 75만원인가요? 예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이걸 20만원으로 쳐도 말이에요 1달란트가 6,000일이면은, 어? 1만 달란트는 계산해보니 12조, 12조. 어? 내가 계산을 몇 번을 했고 또 했어요.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이거 좀 상상이 안 가는 거더라고.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12조치를 탕감을 받고 자기가 이제는 좋다고 갔다가 자기에게 빚진 1 0 0데나리온 응? 백일치 100, 임금을 예? 빚진 자를 너 당신 말이야 나에게 갚지 않으면 내가 옥에 가둘 거야. 그래서 옥에 가둬버렸어. 그걸 주인이 듣고 얼마나 노발대발했냐 이거야.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나 빛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도대체 백달이는 끝까지 그 백일 빛을진거 가지고 응? 너는 그렇게 갚, 옥에다 그걸 가두느냐. 좋다. 그럼 너는 단허리라도단 일원이라도 다 갚게 되기까지는 넌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신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자에게 이마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스테반 집사를 순교하게끔 돌에 어, 자기 증인으로 돌을 칠때 증인으로 자기가 증인이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전 일생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큰 만큼, 그 값진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에서 당첨되는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로또에서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통계적으로. 다그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보게 된다 이게예요 왜냐하면 은 그러한 로또로 받은 돈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어? 값진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공짜로 그냥 얻은 건데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냐 이거예요. 그 값진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실감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았다면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겠다고 소원을 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뭐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 이러한 그 가시밭길과 힘든 길, 어? 이러한 길을 어느 누구도 말이에요. 어? 뭐 그렇게 뭐 칭송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힘든 일을 왜 가냐? 어? 그러나 하나님이 받은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거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목숨을 바쳐도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의한 힘이 이러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은혜를 받은 자는, 첫째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지만, 둘째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불쌍해서, 그 부자가, 유명한 부자가, 그 거지에게 이제 너, 내가 수표를 이게 줄 테니까, 너는 좀, 이제는 거지 노릇 그만하고, 제대로 인생을 좀 살아라. 그런데 그 거지가 부자 유명한 부자로부터 그 수표를 받는 게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 수표를 그냥 액자에다 붙여놓고 사는 거야. 자랑하면서. 예?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 수표는 뭐뭐 뭐 때문에 준 거예요? 예? 여러분이라면 어떻 하겠습니까? 그 수표를 얼른 은행에 가서 어? 그걸 현금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뭐 살고 싶은 좋은 집도 사고 침대도 사고 가구도 사고 좋은 뭐 어, 번쩍번쩍한 어, 좋은 자동차도 명품 자동차도 사고 응? 뭐 이렇게 해서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표는 무슨 수표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닙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수표를 바꿔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병을 고쳐 주시고, 그 생명을 멸망해서 건져 주시고, 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갚아는 삶, 이것이 좀더 차원이 높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난과 모든 부족과 결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 이거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천국만 가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나누어 주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탐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첫째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위에 주공하는 영혼들, 과거에 나처럼 방황하면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마르고 방황하는 그러한 리들에게 예수 크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예?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내게 은혜를 주신 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그 뜻대로 사는 것이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이 채널을, 이 채널 채널을 돌아가면서 또 교회를 다녀도 그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다니는 건 좋은데 조금 식상하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또 거기 있다면 한 1, 2년 있다 보면 또 그냥 이제 맨날 먹은 음식이 이제는 질릴 때가 돼. 그럼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 그런 게 무슨 은혜로운, 은혜를 갚는 삶이 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뜻에 그냥 복종시킨 건 말도 안 되지만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 이거 이것은 불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오래간만에 한 열흘 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하지 아니하는 계획을 통해서 케냐 성교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뭐, 잠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앞으로 참 10년이라는 그 삶을 제게 허락하신다면 은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잔뜩 기도를 가고,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혀 경험치 못한 그런 자연과 환경 속에서,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상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앞날을 계획하지 말라. 너는 종이 아니냐 종이 네 마음대로 네가 계획을 한다니 응? 종이 오늘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 종이지 무슨 계획을 하냐 네가 10년 계획을 해하나님의 <laughs> 세미한 음성이 저를 청망하는걸 느꼈어요.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경안했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는 나를 의지하라, 하루하루 내게 맡기라. 그리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리하면 너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다.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예? 그리고 사역도." 네가 뭐 포부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병원에서도 내가 환자를 내가 보내준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치 나를 대하듯이 환자를 정성껏 돌봐. 많이 보려고 하지마. 정성껏 봐야 돼. 예수님께서도 그 심판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아팠을 때 네가 나를 그 신방하고 나를 돌봐줬느냐 이거야. 언제 예수님이 아팠습니까? 나를 믿는 작은 소자가 아플 때 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음성을 들려 주셨어요. 행여나 좀 병원이 안 되면 어떻게 사역에 좀 많이 물질도 필요하고 그게 뭐 헌금도 많이 필요한데, 예,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얘기야. 정성껏 봐라. 양적인 걸 생각하지 마라. 어? 내가 보낸 내 양물이 너는 정서껏 돌봐야 된다. 내가 보낸 것이야. 응?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때또내 양을 먹이라. 두번 먹이고 한번 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그 고기를 잡는데 안 잡혔잖아요.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 깊은 곳에. 자기 상식에는 맞지 않냐는 거야.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며, 배가 그 그물이 찢어지듯이 많아져. 세 보니까, 백, 시음, 세 마리더라. 큰 물고기니까. 그래서, 모나미 볼펜, 백, 오십삼이 나온 거 아니에요. 대성을 했잖아요, 모나미 볼펜. 예. 이와 같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 베드로도 이제 다 이제 주님이 떠났으니까 우리는 나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야지. 예. 예수님이 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는 거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두번 먹이고 한번 치라는 거야. 어? 양들을 너무 치지 말라는 얘기야. 너무 양 훈육하려고 너무 하지 말라는 얘기야. 먹이는 것이 첫째요 마지막이야 그래서 좋은 말씀으로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흠 없이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어요? spoken word, 말씀으로 전해지는, 개인적으로 전해지는 로고스의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야.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 이게 바로 성령께서 바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소생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천성의 길을 가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따르는 삶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해야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청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예요. 그 마청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각자의 직업이 다 있잖아요. 법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선생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장인들 있고, 사업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각자 직업이 다른데, 어떻게 사야 되는가? 딱한 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예수님은 목사로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청소부로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법관으로서 어? 검사로서 판사로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저처럼 의사로서의 예수님이 있나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예수님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직분대로. 어? 예수님이라면 내삶 속에 어떻게 살아 계실 것인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그 유명한 그 디트리 본헤퍼 여러분 잘 아시죠? 히틀러가 말이야 나치가 그 독일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많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독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천만 명을 전쟁의 그 희용 소용돌이 속에서 죽음을 맛보게 했잖아.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디트리 본네퍼는 청년 신학자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말씀을 거역한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구세주처럼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한 거야. 얼마나 참 통탄한 일 아닙니까? 그래, 보네퍼, 이 청년 신학자는, 어, 그 히틀러의 만행을 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약에 미친 운전자가 버스를 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 안에 타 있는데 그 미쳐가지고 그냥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목사인 내가 거기 타고 있다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장례식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 운전자를 잡아 끌어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한 그, 어, 말, 말이 누구나 잘 아는 말이 됐잖아요. 사랑하 여러분, 이러한 비극 속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그러한 버스 속에 있는 만약에 독, 이상한 운전자가 있다면 그 어떻게 해야 돼? 예? 그, 그, 딴 사람을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뭐 반정부 운동하라 이런 말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세상을 운행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에 대해서 미혹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끌어낸 거 아니에요 예? 마귀를 밟아버린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마귀의 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현대 교회에서 그 당시에 나치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마치 그냥 창고에다 가득 채워, 채워놓은 무슨 어어뭐 물량처럼 말 물건처럼 그냥 값싸게 팔아 버린다 이요그 이거 다 받으라 말이야. 그러면 죄사안 받고 뭐 괜찮아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안 받고 천국 갈수 있는 거야. 이러한 거짓된 복음을 선포하지 말란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은혜를 받은자가 그 은혜에 감동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그 은혜는 거짓된 것이다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값싼 은혜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거야.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독일 교회의 모습이었고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건면하고 회계를 촉구하는 이러한 설교보다는 입에 맞는 설교, 어? 그저 그냥 축복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이러한 설교만을 듣게 해서 입에 맞춰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다 회개하더라, 이거야. 예.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 은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천국 가려고? 아니지요. 죄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저 복음 들으면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보장받고 이제는 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복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은혜를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은 자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 주는 삶을 살았다이에요. 우리가 침례나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진정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애통해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에 대하여 정말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나는 죄인이니 오 나를 따라서서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죄된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일한 길이에요.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하여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오직 한 길이요 나 외에는 다른 길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이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의 거룩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